잠시만요. 삼천 포폴라구님 별풍선 백국의 땡큐 쌉싸비우스. 자, 아이고 백국이 감사합니다. 1289번째 감사합니다. 내가 나머지 두 분 나왔어. 조타님하고 사나이님 두 분 나와가지고 한 분은 큐를 줘야 하잖아. 나랑 제네시스랑 쳐가지고 누가 이기는지. 28대 30으로 이겼거든? 작가야? 16이닝. 16이닝. 28대 30. 살벌하다, 진짜. 아, 방제도 귓방이에요? 놔둬요, 방제는. 아이고, 1290번째 감사합니다. 이거, 조심스럽게 제네시스 이긴다를 걸겠습니다, 저는. 조타님. 조타님 이겼어요, 조타님. 조타님 승.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 근데 뭐 비싼 큐가 좋긴 해요, 솔직히. 왜 또 배신자야, 내가? 왜 내 배신자야, 또 조아님은? 예, 감사. 그렇지. 유튜브 올려야지 이런 걸. 유튜브 올리면 맨날 나 뒷담화나 까고 죽겠어. 어차피 잘 안 보긴 하지만. 아, 집중 많이 했죠. 나 때문에 큐를 못 받아가면 얼마나 후회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완전 풀파워 집중. 어차피 주방에서 아시도 못 뽑았고. 내가 큐 성능 흑단. 일단 흑단이면 힘이 세요. 그리고 삼천포폴라구님 별풍선 13개 땡큐. 뭐 중요하니까 조타님은 무게를 저한테 적어주세요. 몇 무게를 갖고 싶다 그러면 제가 쫙 한번 할게요. 빨간 대봉 아니다니까. 이거 좋은 거야. 선물 받았어, 시청자분한테. 29살이 먹어있지 쟤네는. 근데 잘 쳐져. 내가 봤을 때 죽방보다 게임이 더 무서운데, 치는 게. 에이씨, 1000원짜리는 아니라고. 선물 받았다니까. 이름을 바꿔달라? 까짓 거 바꿔주지 뭐. 기분도 좋은데 오늘. 응? 기분도 좋은데 그거 못 바꿔줘 내가? 바꿔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꿔줬어요? 고맙죠? 자, 갑니다. 쟤네야, 성남 못지않게 역삼도도 빡세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냐, 해커가? 아, 신유님, 1291번째 감사합니다. 보여주는 거야? 성남도 빡세지만 역삼은 더 빡세, 다이너마하고. 근데 나이에 비해서 인터벌이 많이 외운 것 같아. 이 그림판을 많이 외운 것 같아요. 제가 시스템을 안 치는 것 같은데 많이 외운 것 같아요. 당구 구력이 많이 센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이를 더 먹으면 노련미가 좀 부족해. 노련미만 되면은 뭔가 한번 하겠다. 구력 10년이래 10년. 19살 때부터 쳤나 봐, 대대를. 많이 나랑 나중에 마수로 만나지 않을까. 마수 나랑 만약에 마수로 만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탭을 아니고 일반 대회로 만났으면 내가 졌을 것 같아. 근데 내가 특이한 걸 발견한 게 뭐냐면 다 부드럽게 치잖아 얘가.
근데 학구는 좀 틀리게 쳐. 학구만. 학구 억각을, 억각을 어떻게 되냐면, 임팩을 줘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이기고 들어가서 쳐. 그러니까 임팩을 빵 때리는 게 아니라 임팩을 주되 마지막까지 샷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오더라고. 소리가 이쁜 소리는 아니야. 학구만.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곱게 곱게 치는데 학구는 타격에 들어가면서 앞에 공을 이기고 들어가더라고. 좀 눌러치더라고 학구는. 학구는 좀 많이 눌러치더라고 생각보다. 세죠 성남당구가. 저는 아 몰라요. 어디 당구가 센지를 몰라. 솔직히 어느 당구가 센지 몰라요. 그냥 치는 거야 아마. 아 친구 중에 프로가 있다고? 그럼 잘 치지. 아 나 물어볼 거 했다고? 어 전화해 자동아. 이거 끝나고 전화. 이거 끝나고 내가 전화하든지 할게. 누가 고2 17점이야? 살벌하네. 뭔지 몰라도 저한테 카톡 하세요. 오늘은 카톡 보는 것도 힘들겠다. 아니 나한테 끝냈어 말했어. 16이닝의 증거는 좀 그렇다고. 28점 쳤는데. 전주 19살이고 당구는 1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19살 당구 1번이 봤자 뭐 얼마나 한다고. 전주 1번에서 당구 1번을 하면 한 27은 쳐야겠구만. 최하 27점 최하. 아 이영훈 아 그 프로지. 맞아. 자 4대3 공 설명 한번 할게요 여러분. 공 설명 한번 하죠. 자 이 공은 칠 것이 이가락. 저 같으면 이가락 쳐버려요. 투가락. 뭐 대충 빵 한번 때려놓으면 끌리지 뭐. 이건 득점. 뭐 죄송할 것까지야 뭐 있어요. 처음에는 에버 1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에버 1치기가 진짜 힘들어. 정신 놓으면 바로 에버 1 안 돼. 근데 좀 치다 보면 한 큐 나한테 온다만 생각하면 에버 1치더라고. 자, 이 공을 잘 봐야 돼, 여러분. 이 공을 이렇게 한번 놓고 내 공은 한번 멈췄다가 여기서 내 공은 멈췄다 가야 돼 무조건요. 쪽만 빼면 맞는 공이니까 당첨 빼고 먼저 보내고 내 공 한번 멈췄다가 그래야 여기서 한번 빠지고 여기서까지 빠지고 두 번 다 빠지는 거예요. 이 원쿠션 갈 때 접전으로 빠지면 무조건 여기 쓰리쿠션 나올 때 여기서 쫑이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접전이 나면 안 돼. 확 빼야 돼. 자 이렇게 포지션 뽑고 상단 주고 한번 탁 튕겨놔야. 그리고 이거 칠 때 항상 이거 칠 때 있죠. 일적구가 힘이 적은 것보다 차라리 많은 게 나아. 차라리 적은 것보다. 20살? 지금까지 온 사람에서 20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어렸던 사람이 23살 같아. 20살은 없었어. 20살은 올 때 민증 갖고 와요. 20살 아니고 19살이면 규통맹이 맞으니까 나한테. 20살은 꼭 민증 갖고 와야 돼. 20점 24 이하는 못 알아듣는다고? 왜 못 알아들어? 더 잘 알아듣는데 내. 아 월요일날 하면 돼. 월요일날 20살 20점이면 월요일날 다다음주 월요일날. 헌혈증? 몰라. 헌혈증이 뭐 나와? 아니 헌혈증이 요즘 민증도 나와? 아, 자 넣고 에이 쎄! 야 이렇게 쳤어 굿샷.
야, 광풍이 잘 치더라, 오늘. 광풍아, 오늘 다시 봤다. 야, 생년월일 나와? 헌혈증이? 피 뽑은 지 오래돼가지고. 누가 내피 가져가겠니? 내피 가져가면 안 좋아. 가, 마탱이 가. 내 피는 줄 수가 없어, 안 뽑는 거야, 여러분. 헌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안 주는 거예요. 괜히 제피 가져갔다가 피 보니까 피를 안 뽑는 겁니다, 저는. 옛날엔 뽑았지. 착할 때는. 지금은 맛이 갔어. 아, 그래요? 철봉님 한번 쳐야겠네, 나중에. 아, 20점 2명? 카톡 보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치냐? 학구. 학구인데, 자, 뚱뚱한 두께 쳐갖고 이렇게 빼도 되고, 얇은 두께 쳐도 이렇게 빼도 돼. 선택이야. 대신에 얇은 두께를 가려면, 맞으면 애매하죠. 자, 뚱뚱한 두께 치면 이렇게 맞아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맞으면 쫑이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맞고 맞고 튀어나가기 쪽으로. 그래야 쫑이 없지. 여기서 나는구나. 일적구가 내 수구가 너무 빨랐다. 방금은 내 수구가 너무 빨랐어. 여기서 한번 멈춰가지고 이렇게 가야 이공다 빠져나가고 다음 지나가는데. 일요일은 저희 안 나와요. 13년째 당구 15점이라고요? 당구를 내려놓으심이 좀 좋으실 거예요. 아니면 주위에 배울 사람이 없거나 낚시를 하십시오. 낚시를. 낚시를 하세요. 낚시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내가 무슨 양인지 보면 몰라? 내 혈액형은 잘 알던데, 사람들이. 회전 부족. 제 혈액형 잘 맞춰요, 사람들이. 야이씨, AB형 아닙니다, 저. AB형 아니에요. 두께비형 재밌냐? 재밌어. 두께비형이 재밌냐? 미남형은 나갔다 와, 한번. 미남형은 진짜 아니다, 나갔다 와라. 미남형은 나갔다 와. 미남형 한 사람들 다. 어디서 대도 않는 드립을 어디다 쳐, 지금. 나가! 나쁜 년도 나가! 내 방에서 이런 개그 안 통해! 나가. 비영입니다, 비영. 저 비영. 저 비영이에요. AB형이라고. AB형. RH 이런 건잘 몰라. 그냥 비영이야. 거기까지는 난 몰라. 더 복잡한 건 몰라. 비영. 그럼, 자. 가락구가 약하더라고. 진짜 가락구만 나만큼 쳤으면 나 갖고 놀았지. 가락구가 약해, 동생이. 아쉬운 점이야. 반말하는 거 컨셉이냐고요? 어차피 얼굴을 안 보니까 반말하는 거지. 아니, 얼굴을 안 봤으니까 반말이지. 근데 난 친한 사람한테 반말하지, 뭐. 안 친하면 반말 안 해. 오프라인에서 반말 안 합니다. 온라인에서만 반말하지. 그 반말도 다 하는 게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시청자들이 기분이 좋아. 그때 반말 한 번씩 하지. 화안낼거 아니야. 시청자들이 기분 나빠. 그때는 반말 안 하지. 혼나니까. 귀뚜껑이 맞으니까 내가. 이 반말하고 높임말은 왔다 갔다 해요. 솔직히. 지렸다. 그냥 반말하고 싶으면 반말하고 높임말하고 싶으면 높임말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거를 맨날 높임말 하면 식상하고 맨날 반말하면 싸가지 없는 거지. 예수구 치려고 하니 이렇게 쥐었다 두개촤 좋다 좋아. 우리 해커가 자취는 아, 오라치는가? 이쪽으로. 자, 5 쿠션, 여러분. 자, 5 쿠션. 이 공은 이렇게 나가서 쫑을 빼야 돼. 어떻게든. 여기 맞아야 돼. 그렇지. 여기 맞아야 쫑이 빠지는 거야.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나, 이적구도 빠졌네요. 맞아야 말하는 건 기본 교육이지, 뭐. 자.
이거는 괜찮게 치는데 여기 탭은 딱딱해. 그래서 아마 이 뒤로 빠질 확률이 높아요. 요렇게 치면은 뒤로 빠질 확률이 높아. 딱딱해, 테이블. 이걸 알아야 돼. 잘 치네, 이 공을. 아까 보니까. 에이, 해커. 시스템 세개 안다니까. 파이브 나프, 플러스 투, 노 잉글리시 이세 개로 다쳐, 해커는. 해커는 감 플러스 노 잉글리시 플러스 투, 파이브 나프 이세 개로 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보세요. 이제 이런 걸딱 보자마자, 아, 이건 쪽리 L이요. 이건 쪽리 L인 거야. 근데 어떤 점수에서 이게 나오잖아? 쪽리 L인데도 불구하고 옆돌리기 친단 말이야. 아니, 뒤돌려치기를. 근데 바로 그냥 앞돌리기 쳐버리잖아. 바로 생각도 없이 좀 없는 걸로. 저는 시스템 감 플러스예요. 우라하쿠는 별로 시스템 안 스타일 별로 없어. 우라하쿠는 시스템 별로 안 써요. 그림 그래서 쳐. 근데 나머지 공들은 시스템에 좀 의존을 해. 아직 연습량이 부족해. 네, 반갑습니다. 아, 완성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보이시스템은 처음에 썼다가 보이시스템 버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이시스템 썼지. 지금 보이시스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이시스템 쓰면 좋긴 해. 기르기를 많이 알아. 몰라요. 근데 아직 없는데. 당연히 감이 우라는 감으로 치는 게 먹어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라는 감. 아이, 원쿠션 쳐갖고 개망했지, 당구. 원쿠션 쳐갖고 원래 원쿠션 연습을 해도 원쿠션은 무조건 칠줄 알아야 하겠더라고, 당구를. 그런데 말렸네. 나한테 다 쏟아 부었지. 16인에 28점 쳤는데 다 쏟아 부었지. 알수 없다. 다 뽑았지. 내가 쟤네였지. 안 칠래요. 이랬어, 나는. 4시간 죽방 쳤어. 그 다음에 정신을 다 쏟아갖고 집중력 다 쌓고 한 게임 쳤어. 이제 못 치지. 당연히. 여기서 치면 사람이니? 기계지. 지금 잘 치면 사람이니? 기계지. 그리고 이렇게 정신이 혼미한 애를 해커는 지금 두드려 패고 있는 거야, 막. 방망이로 두드려 패고 있는 거야,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29살째 애를 너세 게임, 한 게임 치고 죽방 쳤지? 너 이제 혼미하지? 루아 이 새끼 하고 지금 때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왜 쳤을까? 사람은 후회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 후회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지. 지금 후회하면 어떻게 해? 포인트는 이미 올라갔는데.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멍해지는 거지,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 멍해지는 거야, 그냥. 내가 왜 쳤을까? 내가 왜 쳐가지고 이 전경기 좋았는데 왜또 쳤을까? 사람들은 이미 이게 하루에 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왜 지금 큐가 잘 나가냐? 얘가 마취가 됐어, 지금. 마취가 돼가지고 그냥 대충 쳐도 공이 맞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취됐는데 뭐, 상대가 마취돼 있는데 뭐 편안하지 뭐. 편해, 지금. 아이고, 우리 동생. 밥 사줘야 근데 끝나고. 아, 그랬어? 해커가 제네시스가 이긴다고 써요? 쟤네가, 저 어릴 나이 때는 빠꾸가 없어야 돼. 저 에버 1 나와요, 에버 1. 에버 1 나옵니다. 이거는 마취도 기본, 그런 일반 마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코끼리 마취. 코끼리 마취 맞은 거야, 지금. 코끼리 마취. 이 가나다란 이 몸매에 코끼리 마취 들어갔으니 뭐 깨어나질 못하지. 일반 마취도 아니고 코끼리 마취만 했으니 끝났어. 이거는 끝났어, 이 게임. 에버 1못 쳐요, 이거는. 마취가 됐어, 완전히 마취가. 지금도 완전 이제 팔 이제 풀렸죠, 완전히. 상대방이 못 치면 더 풀리지. 자, 이거 얇게 이빠이 걸어서 이렇게 치면 좋은데. 이쪽으로 빼가지고, 아하. 뽀뽀로 마치, 일로 와, 나가. 나가, 뽀뽀로 마치. 어디서 뽀뽀로 마치를 했어, 지금.
원래 마취 자주 당하면 안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당해야지 마취는. 특히 돈 내기 할 때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내기 할 때 한번 당하면 안 돼요. 게임 칠 때 당해야지 돈 내기 할 때 당하면 안 돼요. 모쏠 한번 나갔다 왔지. 그럼 책임. 19대6? 와, 이것도 에버 많이 나올 것 같아. 에버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밥 빨리 먹으러 가, 밥 빨리 먹으러 가는 거야, 우리? 응? 아니, Q 자체가 좋아요. 저도 버드아이에요, 지금. 같이 똑같은 상대. 내 거 보더니 바로 고리나 대표님 감아가지고 하나 뺏어갔어. 바로. 아, 대표님. 아, 형. 왜 두 개만 주고 왜 전화 안 줘요? 하나 주세요 하고 받아왔어. 나가! 덜덜이. 갑자기 연습 얘기를 왜 해, 씨. 다음 달에 소네토 18님, 다음 달에 포코테큐 들어옵니다. 다음 달. 이때 69만원에 풀세트 장만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 여유가 있으시면 더 비싼 거 사셔도 되고. 카톡을 하세요, 카톡. 카톡 하시면 됩니다. 오늘 양고기 못 먹어요. 상금 개 털렸어, 우리. 코코보로보다, 아니, 코코보로보다 제가 봤을 때, 보코테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보코테를 선호해요, 지금. 쳐봤단 말이야. 근데, 보코테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저는. 아, 별풍선을 못 사요? 저도 몰라요, 그런 거는. 예, 보코테보다, 보코테가 나아. 근데 이제 150만원짜리 Q는 보코테 검계열은 없어. 코코보로 검계열은 진짜 좋은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머리. 제가 지 머리가 지금 멋있다고 쓰면 3주까지 저희 방송을 못 본 거예요. 3주 전에 한 머리인데. 아니야, 아담 무사히 사치는 아니죠. 돈 있으면 사도 돼요. 외제차 뽑는다고 해갖고 사치는 아니잖아. 여유 있으면 사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근데 돈은 없는데 그거 사는 건 사치지. 여유 있으면 사세요, 여러분들.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쫓아가는구나. 마치가 슬슬 깨어나고 있냐? 마치가 슬슬 깨어나고 있어요. 아, 공 미안. 가르쳐 줄게요. 이재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저 같으면 무조건 빵꾸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빵꾸야. 저는 맞아 있다고 생각하고 제 빵꾸를. 회전 다 주고 밀어넣기. 근데 식각기로 치지. 이게 좀 틀리다. 끝나고 답은 안, 뭐 상관없어요. 식각기도 좋아 보였어. 자, 할 거면 이거를 뚱뚱하게, 아주 뚱뚱하게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내 보내고, 그 다음에 제공은 이렇게 들어가서 쓰리 쿠션 맞는 그림. 아, 반대로 쳐버리네. 아, 이게 좀 애매해. 여기 있으면은 좀 애매해. 그림으로 보면. 아, 이렇게 되면 맨날 틀리면 안 되는데. 자, 30짜리 여러분.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진짜 어렵다니까. 아, 이 뭐 해설만 하면 틀리냐. 진짜 왜 그러니, 진짜. 아, 틀릴 수도 있지. 어? 그럴 수도 있지. 아, 틀릴 수도 있지. 뭐 내가 뭐 그러면 지금 선수하지. 내 점수 30점이에요, 여러분. 틀려야 재밌지. 30점 뭐 다 하면 선수해야지. 그건 40점 쌓여주고. 나는 30점 쌓이니까 좀 틀려야 돼. 자, Q를 세웠다는 건 뭐냐? 회전을 넣어서 일직선 와서 이렇게 좋고요. 안 맞았으면 nothing. 몰라 어디 사투리인지. 집은 전라도, 전라북도, 군대는 충청도, 사는 곳은 서울. 이 세 개가 짬뽕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말투는 알았죠? 제 말투는 세 개가 짬뽕 됐어요. 흥분하면 사투리 튀어나오고, 흥분 안 하면 사투리 안 튀어나오고.
큐소렌토 18님. 아이고 니저풍 감사합니다. 소렌토님 감사합니다. 안 맞았어? 그래 결론은 김제. 아니 그건 아닌데 코코보로하고 벚꽃에는 나무 차이인데 솔직히 코코보로가 나무는 더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스트레이트는 벚꽃에가 더 좋았어 내가 칠 때 느낌은. 뭐 내가 쳤다는 게 정답은 아닌데 그냥 나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코코보로를 가지고 온 거지 고리나 대표한테 말해가지고. 큐 세우는 거요? 일단 각도를 세우는 건 뭐냐면 3쿠션에서 더 많이 먹게 하려고. 3쿠션 맞고 더 많이 먹게 하려고 회전을. 살벌하다? 살벌하다 전라도 말투 아닌가? 해커가 에버 1이 그냥 넘질 않으면 40점을 놓겠습니까 여러분? 참 물어볼 걸 프로님 물어볼 걸 물어보세요. 우리 박진차 프로님이 진짜 프로시면 에버 1 간신히 넘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에? 뭐라는 거 아니야.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아유 철봉님 쪼갱이 또 화내니까 좀 쉬어. 멘트를 좀 아끼세요. 아껴. 몰라요. 지렸다. 몰라 저 남의 생활에 관심이 없어. 해커가 프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나중에 해커가 들어오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야 이거 짱꼴라 치는 거죠. 이거를 회전을 빼고 쳤다 그러면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이거를 회전을 뺐으면 많이 빼야 돼. 자 이쪽으로 쳐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전을 다 살려서. 자 각도가 일단 내려갔잖아. Q 각도가 이렇게 내려갔잖아. 왜냐 앞 뒤로 빠질 일이 없다는 거야. 본인은 지금 이 공 자체가 뒤로 빠질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큐를 세워서 친 거예요 지금. 앞으로 빠지면 빠지지 뒤로 빠질 일 없다. 한계각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다고 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남자 프로 아 진짜 나 한 번 더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혈압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또 남자 프로가 왜 나와 여자 프로가 또 왜 나와 뭐 어디 이상한 소리에. 남녀평등 해야죠. 남녀평등 해야지. 그러면 남자랑 여자랑 같이 게임을 쳐야지. 왜 남자끼리 치고 여자끼리 치냐. 답답한 소리하고 자빠네. 나가! 뭐 어디서 또 남녀평등을 여기서 말하고 자빠했어. 그러면 남자랑 여자 선수랑 같이 쳐야지. 신체 구조가 틀린데 어떻게 치냐고. 참. 자, 35. 35 자리 있죠? 그러면 60에서 25. 이렇게. 이렇게 여기 가면 돼요. 원쿠션까지만 한 번만 탁! 눌러줘서. 감사합니다. 강태 봐줘서 감사합니다. 박진태 프로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예고 있게 제가 예고 있게 강태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강태 시킨다 하고 강태를 시키겠습니다. 박진태 프로님 자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연습으로. 자 박진태 프로님 강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이야기를 하고 강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른쪽에 좀 많이 주고 빠진 일이 없죠. 빠졌어. 죄송합니다. 자, 이제 동화 알려드릴게요. 강태는 사랑입니다. 사랑. 강태는 사랑이에요. 회전 어디로 갔어 이게? 대회전 친다는 거. 대회전 여러분. 대회전. 대회전 치는 거죠. 아이 빠질 데가 없다고 왜 빠져? 그지? 저는 관심 없으면 멘트도 안 읽어줘 여러분. 자, 회전 이빠 해주고. 아, 까비. 이거를, 자, 여기까지. 여기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일적구는. 빠질 구멍은 없다. 구장마다 핸드가 틀리면 잘못됐는데. 빠질 구멍은 없다. 아, 또 왜 식각으로 바뀌었니? 어. 그니까 넘어갈까봐 큐를 아낀 것도 있고, 자동화. 저 정도 스피드면 내 큐질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조금 저점자는 스피드를 빨리 내지. 안, 이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않을 수 있으니까 뽑으려고. 아, 전구장만 핸디가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핸디가 틀려? 똑같아야지. 잘못된 거죠? 아니, 어떻게 자기 계급이 계속 바뀌어? 자기 계급인데, 당구가 지금 친을 때. 말이 안 되잖아, 바뀌는 거는. 짠 당구장 가면 짜게 놓고 치고, 헐렁한 당구장 가면 헐렁하게 놓는다는 거 아니야, 지금 핸디를. 잘못된 거죠, 그거는. 자, 이거는 저 같으면 쫑을 내고 이렇게 보내서 여기 코너에서 만나게. 그러면 1적구하고 2적구의 흰비압, 이게 여기까지만 가고 못 움직이는 흰비압으로. 그러나 이렇게 1적구가 가리고 있으면 안 돼. 이게 함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확히 쫑을 내면 안 돼. 비스듬히면 안 돼. 이쪽을 반절 맞추든지 이쪽으로 반절을 때리든지. 알았죠? 자, 흰공 어렵네. 공 자체가. 이거는 보지도 않고 쓰리가락. 방금 칠 게 없었는데. 저는 그렇게 칠 게 안 보였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쳤을 것 같아. 으쌰. 잘 친다, 잘 치기는. 이거 비밀이야. 이거 아는 분이 선물해 줘갖고 어디 거라고 안 알려줄 거야. 자, 이걸 뚱뚱하게 치는데 두께로 칠 수도 있어, 얇게. 뚱뚱하게 좋고요. 아, 사나이님이 구장 올 때?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Q 이벤트에서 떨어진 분. 마지막 Q 이벤트 떨어진 분이 사나이님입니다. 자, 길게, 얇게 가는 게 좋지, 이런 거는요. 이런 건 얇게 가는 게 좋아요. 두꺼워서, 이거. 이거 두꺼워서, 여러분. 얇게 가서 이렇게 보내야 돼, 1적구를. 뭐 치려고 하지? 아, 얇게, 이렇게, 1적구 튀어나오기 전에 온다는 거잖아, 지금. 이런 게 좀 아쉽다.
이런 게 좀 아쉽다. 이런 게 좀 아쉽네요. 이 초이스가 좀 아쉽네. 먼 거리 두께요. 회전량마다 틀려. 이만큼 줄 때, 이만큼 줄 때, 이만큼 줄 때, 이만큼 줄 때 두께가 틀어져요. 이 큐 스피드랑. 그건 연습해야 돼. 그런 건 연습해야 돼, 여러분. 회전 멀리 있는 뒤돌려치기 칠 때는 스트로크 힘배합에 따라서 두께가 틀어져.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런 거는. 무조건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구력 좋은 사람들이 저점자에도 구력이 센 사람들이 우라에서 맞아 있는 거야. 똑같은 25점인데 2년 됐고 어떤 분은 5년 됐어. 그럼 이 5년 분은 우라로 점수를 많이 뽑아. 2년 된 분은 우라 뺀 나머지에서 점수를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뒤돌려치기 일명 우라, 이거는 구력에 비례하죠. 진짜로 이거는 특히 우라는 특히 구력. 자, 이렇게 더 이상 가시면 안 돼. 더 이상 가면 쫑나.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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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쫑이라니까. 집중 많이 떨어졌네. 이거를 다이렉트 쫑냈다는 것은 집중 많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0.69 나왔다. 26점. 26점 정도 놓으시면 돼. 0.69 나오면. 우리보다 나이 많아. 많아, 우리보다. 아, 장난하냐? 우리보다 나이 많아. 액면 자체가 많아 보이잖아. 아, 모르겠다. 너랑은, 자동 너랑은 봤을 때 클레인이 더 어려 보여. 근데 나랑 봤을 때 클레인이 무조건 나보다 나이 많지. 봤지? 너보다 좀 많아. 민증 봤어. 그러니까 너보다는 좀 어려 보여, 얼굴 자체가. 너보다 한 2년은 밑으로 어려 보여. 네가 워낙 사가 보여. 자동아, 너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나. 마스크 쓰고 다녀, 앞으로 다닐 때. 많이 늙어 보여, 너. 누가 나보러 어른 같대? 조용해. 그런 거는 말하지 마. 맞아요, 클리어님이 훨씬 어려 보이지. 내가 인정하지. 자동 식감은 많아 보이지, 얘가. 나 가끔 형이라고 부를 뻔했어요, 자동 식각한테. 아니, 나 가끔 형이라고 부를 뻔했다니까? 화내면 무섭다니까, 자동 식각, 가끔. 목소리는 먹어있지. 왜냐,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저음이 좋잖아. 저음이. 저음이 좋아. 그래서 저음이 좋은 거예요, 자동 식각이. 자, 퍼쿠션. 그지, 자동 형님 가끔 나온다니까. 자동 식각이 나를 많이 괴롭혀요, 여러분들. 막 아침 오후 2시에 전화해가지고. 아유, 피곤해. 피곤해. 맨날 2시에 전화해가지고 깨우고. 라인업 확인하고. 아유, 피곤해요. 친구니까 내가 웬만하면 알려주지. 아유, 어지럽습니다, 자동 식각이. 마치 됐잖아. 자세 봐봐. 공손히 앉아있다가 이제 자기 이제 스타일 나오잖아. 귀찮으니까 자기 이제 친구들하고 있을 때 자세 나오잖아. 이제 슬슬. 원래 이렇게 안 앉았잖아. 반듯하게 앉아있었잖아. 아, 이제 맛 간 거야, 이제. 자동아, 그 로션 있잖아. 우루우스 이런 거 좀 발라봐. 네, 오시면 됩니다. 클레어님한테는 배울 게 없어요, 사나이님.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길 수도 있어, 사나이님이. 뭐로 배워? 사나이님, 왜 클레어님한테 배우려고 그래? 노인 타바를 배우려고 하는 거야? 클레어님한테? 필살기 같은 거, 당구에 필살기가 어딨어? 인터벌 빨리 치는 방법?
또따리님 왔다. 아이고 또따리님 집이 왔는데 욕 뒤지게 얻어먹었답니다. 또따기님, 아, 나 미치겠다. 아, 또따기님. 다음 주에 한번 복수 좀 해주세요. 또따기님. 또따기님, 말 나온 김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잡아드릴까요? 다음 주 금요일? 또따기님, 펜 꺼냈는데 저. 한번 적어볼까요? 아, 다음 주 금요일? 자, 적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요일 괜찮네요. 근데 아까 똑딱이님이 32점 사냥개 형님 이긴 것 같던데? 아, 친구랑 친게 좋다고요? 클리어님하고? 알겠습니다. 자, 쟤네가 당구가 진짜 맛이 별로 안 가는 스타일이네. 당구가 잘 멘붕이 오는 스타일 아니네. 당구 칠 때가 진짜 부지런히 연습해야 돼. 이게 먹겠다 이 동생은. 야, 한 게임 칠 수 있어요. 직방은 안 되죠. 14점 2인분은 직방은 안 되고 게임은 칠 수 있습니다. 아, 닉네임 좀 바꾸고 오세요 좀.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몇 번째야 이게. 여자님 닉네임 좀 바꾸고 와. 그런 아이디로 어떻게 게임을 치자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는 저기 다른데 좀 노는 재밌게 노는데 그런 데 가서 아이디 쓰시고 여기선 조금 그런 아이디는 좀 접어두시고. 나보다 어렸으면 혼났어. 그 닉네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20대 초반이었다 혼났어 진짜. 아니다, 20대 초반이니까 저런 아이디 쓸 수 있지. 혼낼 순 없다. 20대 초반이니까 저런 아이디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고만녀로 바꿔요 닉네임을. 덜덜이 말대로. 아이고 덜덜이 역시 센스가 지리네. 고만녀 얼마 좋아 닉네임. 누가 물어봐. 그럼 그런 사람한테만 알려줘. 고만녀 닉네임은 이겁니다 하고. 73년 소... 야 73년 소띠. 아휴 진짜 진짜 너무하십니다. 73년생이신데 그런 닉네임은 진짜 아니죠. 아니시죠. 닉네임을 고만녀로 바꿔줘요. 고만녀 좋네. 야 이거 이렇게 뺄 수 있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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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전인데 이거 완전 접전. 이거 완전 접전. 이렇게 빼는 거 접전. 와 좋다. 아 주말에 야방 언젠가는 키겠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안 키고 있는 것 같아. 좀 나중에 지킬게요. 조만간에 야방 저희 셋이 뭉쳐야 야방을 키는데 주말에 잘 안 뭉치니까 야방을 키가 그래. 어. 아 예. 아 소병호님 그렇죠. 아 꼴등했나 그날? 아무튼 졌어요 지기는. 12쪽 카본의 버드아이 이건 40짜리입니다 여러분. 12쪽에 버드아이 박힌 거 40짜리고 12쪽에 안에 카본을 집어넣고 다시 버드아이 3단계지 이건 45만원. 근데 지금 제가 40짜리 쓰고 있어요. 12쪽에 버드아이 전 좋아요. 근데 45짜리 힘이 너무 좋을까봐 그래서 안 쓰는 거야. 아니 친지 별로 안 돼가지고 정확히 제 답을 못 드릴 것 같아. 근데 일단 뭐 느낌은 좋지. 왜냐 아 버드아이가 좋구나. 분명히 제가 1년 반 전에 한밭 버드아이 썼어요. 근데 그때는 적응 실패.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당구 사이즈가 많이 올라온 거야. 지금은 큐에 적응이 실패가 없는 거 보니까 당구 사이즈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솔직히. 큐를 별로 따지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치면 되지. 두께만 잘 맞으면 되지 이런 거. 그런 것 같아요. 또 발친자는 뭐예요?
예, 말씀하세요. 헬로우 말씀하세요. 헬로우. 헬로우님 말씀하세요. 말씀해. 1, 2, 3등. 1등. 1등. 아, 그건 좋고 자세는 엉성하다고? 자세? 모르겠네, 나는. 난내 자세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아, 쿠에바스님 별풍선 쿠에바스님, 오두깨풍 조개게땡 감사합니다. 콩쌉싸비우스. 오두깨풍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솔직히, 보코테다 끼우면 더 좋긴 할것 같아. 100만원짜리 이상 성능은 나올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아, 꾸메님, 그 본방을 막 바꿀까지만 하고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하시지 뭐 저한테 물어봅니까? 그냥 알아서 바꿔요, 꾸메님. 괜히 바꾸라고 저는 그런 말안 합니다. 알아서. 본인이 먹고 싶은 걸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본인이 선택하세요. 저한테 짜장면이 맛있겠니, 짬뽕이 맛있겠니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이 선택하십시오. 아, 진짜로 조재호 선수가 저 좋다고 해서 자세? 아, 그래요? 오, 나 처음 알았네, 이거. 아, 자세 좋다고 했어요? 나 처음 알았네. 감사합니다, 카지아님. 그럼 자세는 유지하는 걸로. 아니, 나 조재호 선수랑 술도 안 먹어봤다, 밥도 안 먹어봤다, 나는. 양고기를, 내가 지금까지 양고기를 산 이래가 한번 있다, 한 번. 우리 사냥개 형한번 사줬다. 자, 6점 남고. 아이씨, 그런 걸왜 물어봐. 못 이겨. TV에 나온 선수들 다못 이겨. 그냥 알았죠? TV에 나온 선수들 다못 이겨. TV 한 번이라도 나온 선수들, 한 번이라도 나온 선수들은 못 이깁니다. 됐죠? 죽빵 등수 1등 문구라, 2등 광풍, 3등 째내, 치스 이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건 해커고. 그 매력이에요, 원래. 문구랑님의 매력. 자, 이거는 몸에 배어있죠? 저 같으면 이렇게 쳤어요, 무조건 길게. 근데 이건 뭐냐? 이걸 쳤다는 건, 이게, 안 들어왔을 때, 디펜스가 걸릴 확률이 있어. 근데 저 같았으면 무조건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이게 맞아, 있지. 쟤네 1등 못했어요. 아, 쫑안 나는 방법. 이거는 뚱뚱하게 쳐야지. 뚱뚱하게. 그래야 이 앞쪽으로 빠지죠, 이렇게. 어려운 거지, 이거는. 이런 초이스는 방금은 어려운 초이스였다. 자, 205 단군옥 여러분. 회장님 별풍선 10개 땡 큐 일반 쌉싸비우스. 회전으로 쳤을 때 여기까지 꽂아야 돼. 근데 붙어 있어. 뭐 치는 거지? 큐를 많이 안 세웠는데 뭐 치는 거지? 지렸다, 이거는. 보세요. 학구를 어떻게 치는지 알아요? 학구를.
여러분 무회전 주고 분리로 맞춘 거야. 타격으로만. 그래서 탕 특특 자기 회전도 가게 이걸 많이 치더라고. 공 자체를 학구를 탕 때려놔. 그러면 탁탁탁 지가 돌아가게. 아 논현동 왔다고요? 알았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맛있게 보십시오. 많이 봐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쓰잘데기 질문은 대답을 안 하면 돼. 손만 아파. 이거 빠르게 쳐가지고 해서 휙 돌게. 이렇게 쳤다고? 이렇게 쳤다고? 금목걸이 차면 멋있을 것 같다고요? 금목걸이 찰 돈이 어딨냐? 금목걸이 살 돈이 어딨어? 금목걸이 살 돈 있어도 금목걸이 안 차, 나는. 액세서리 자체를 싫어해요, 여러분. 액세서리 자체를 싫어해요. 알겠죠? 아, 83형님 또 왜 그래? 시계, 목걸이, 팔찌, 반지, 이 자체를 싫어해요, 저는. 안 차. 줘도 안 차, 나는. 진짜, 전 줘도 안 찹니다, 여러분, 솔직히. 안 차. 금목걸이 저도 안 차, 나는. 예, 에이버리면 30점 되죠. 아, 이게 아깝다. 대대구력 2년 10개월. 2년 10개월, 대대구력. 중대는 어렸을 때 17, 18, 19, 20, 4년. 중대는 구력 4년, 대대는 2년 10개월. 주면 팔지, 당연히. 안 차는데 주면 팔지. 금목걸이. 그러면 그거 뭐, 집에다 갖다 놔? 팔아야지. 필요도 없는데. 두께님, 주말에 납치 감금하신다는 썰이 있는데, 뭘, 뭔 소리니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농담하는 거야. 내 외모가 이제 이렇다 이거지. 그냥 알았다 그래. 조깅아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 내 회사 둬. 내 회사 두면 지쳐. 내 회사 둬 그냥. 못 봤는데. 자, 여기서 못 치면 잡힙니다. 무조건. 이거 못 치면 잡혀. 자, 이거는 이쪽으로 치합니다, 여러분. 요렇게, 튕겨서. 한번 탕! 튕겨가지고, 이렇게. 저 같은 게 친다. 그렇지. 튕겨놓는다는 거죠. 무회전. 튕겨놓는다는 거죠. 느낌 들어갔죠? 튕겨놓는다는 거야. 에버 0.4, 19, 18. 0.4 때 후반이면 20점. 초반이면 19, 18. 대대 25점 스타트. 근데 25점이 안 됐는데 25점 스타트를 했어요. 제 봤을 때 한 23점 났으면 됐어. 25점 스타트 했어요. 안 맞았어. 여러분 스쿼드로 여기를 향해서 치면은 쓰리가락이 나올 것 같아. 완전 접전으로 여기다 향해서 치면은 저 제 퀴즐로는 여기 딸 향해서 스쿼드로 치면 나올 거는 같아요. 근데 이 동생은 그렇게 안 치는 퀴즐이니까 플러스트로 칠 것 같아. 그죠? 플러스트로 여기다 칠 것 같아. 자 30에 있으니까 25에 있으니까 25이 자리 나오네. 그러면 좀 빠르게 치면 나오겠다. 나온다 이거는.
남자친구 많아. 아주 많아, 남자친구들. 팔로우 할 때 그립 잡아주면 안 돼. 그립 잡는, 그립 잡아, 처음에 이만큼 잡았으면 이만큼으로 다 밀어줘야지. 부드럽게. 그립 잡으면 안 돼요. 아, 닭가슴살 거 생긴다고요? 잘 때 여기다가 팩을 해요, 팩. 팩을 해. 당구가 좀 는다고 다크서클 생기지. 뭘 하나가 뭘 바라면 뭐 하나가 마이너스가 돼야지, 여러분. 스쿼드 몇 치냐고? 나가, 씨! 몇 번 말해, 나가! 뭐 말도 안 되는. 뭔 갑자기 스쿼드를 몇 치냐고 물어봐. 오, 이거 잡을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는데, 진짜로요? 얇게 치려나, 뚱뚱하게 치려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얇게 쳤어. 야, 근데 더 얇았어야 돼, 이거보다, 나는. 더 얇게 쳤어. 왜냐, 이게 쫑이 나잖아, 지금. 그럼 포지션이 안 되잖아. 아, 맨날 졸아. 큰일 났구만, 아재야. 어떡하냐. 잠 오지, 당연히. 박빙 됐어요. 막 쫓아왔어. 26인이야? 26인이면 충분히. 에버 1을 무조건 쳐, 이 동생. 내가 봤을 때. 이버, 이 동생 에버 1 무조건 쳐.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면은 에버 1을 무조건 칩니다, 이 동생. 1.1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이런 게 약하지. 이런 꼬미를 좀 배워야 돼. 왜냐, 이 동생이 임팩이 너무 약하게만 쳐요. 임팩 주는 공이 약해. 근데 여기서 임팩을 주는 공을 배우면 또 공이 망가질 수도 있어. 깝깝하죠. 그러니까 방금은 이 동생은 옆을 주고 치면 안 되고 내렸으면 됐어. 본인 큐질에서 저거를 내렸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두껍게 회전을 치는 건 자신 있어. 두껍게 치는 회전. 그 정고수님은 여기 와서 저한테 한번 털렸잖아요, 여러분. 요한님, 정고수님은 초창기 여기 와서 저한테 털렸잖아. 알죠? 털린 거. 저한테. 나한테 개 털렸잖아. 개까진 아니고 털렸지. 좀 털렸지. 안 본 지 한 2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오면 또 털리지 뭐. 정고수님 어디 갔어요? 한 번 또 와봐, 한 번. 됐어. 아, 알겠습니다. 낙서 안 할게요, 다리에다가. 죄송합니다. 낙서 안 할게요. 자, 짱꼴라. 띄어를 큐 안 써봤습니다. 하쿠야? 에이, 여기서 절봉이다, 이건 좀. 이건 절봉이었어. 임팩이 약했어, 좀. 더 들어왔어야 돼. 디펜스 겸 이기려고 한다. 디펜스 겸 친 거예요. 자, 이렇게 얇은 두께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얇은 두께 갖고 뒤로 가면 끝나요. 쫑이에요. 아, 영상 올리고 있다고요?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아, 그렇습니까? 하면 어쩔 수 없죠. 무슨 말 이해했습니다. 고만녀님 이해했어요. 몰랐지. 그런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죠. 무슨 말 이해했어요.
아 모르다는 모른대잖아요. 페롤 제롤리드님 모른대잖아. 그러니까 닉네임을 바꾸던지 아니면 고마녀님이 채팅을 좀 자제하던지. 짱짱해요. 30점 짱짱합니다. 경쟁력 완전히 있습니다. 당분간 좀 있어야 다시 올라온다는데요. 태양의 집 영상 뭐 걸렸다는데 뭐 걸렸대요. 아 여기서 잘 치던 이런 거를 또 실수했어. 자 여기서 끝났죠 뭐 거짐. 여기서 끝났지 뭐. 끝났어요 여기서 거의. 거의 끝났다 이 말이죠. 거의 끝났다. 이 공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3점까지는 뭐 공 하나 오면 무조건 친다. 잘 풀리네. 애가 탄탄하네. 코끼리 맛이도 풀리고. 전철기 쓰면은 뭐야 이거. 참나 너무 들어갔네. 전 초반기 벌어졌으면 코끼리 맞춰와요 저는 가끔 당구가. 또 얇게 이거 잘 이거 좋아하더라. 이거 좋아하잖아. 또 얇게 나가 무조건. 그지 무조건 얇게야. 또 대회전 무조건 얇게 가고 내 공 이렇게 지나가고. 이 대회전이지 너는 무조건 이거 칠 것 같아 느낌상. 넌 이거 칠 것 같아. 야 회전 줘. 회전 줘. 오마오시니? 야 이거 떨렸니? 떨렸니? 참 방금은 이게 쳤으면 쪽났어 이렇게 가서. 물론 네가 힘비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쪽나도 그대로 멈춰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끝났어. 회전 왈? 왈? 무리무리 마무리. 으쌰. 뭐 끝났죠, 여러분? 뭐 이거 보이면 이렇게 칠 거고. 이거 보이잖아.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아. 아니요? 통합 아닌데 뭔 말이야. 태양의 집이랑 당구회커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집이랑 당구회커는 별개예요. 태양의 분은 제가 아는 분이야. 별개입니다 저희랑은. 뭔 제가 언제 통합이라고 언제 말했어. 말 아 통합이냐 물어본 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또 도대 못 쳤어? 에이그 에 꼬미 뭐 이런 거 일본 말이겠지 뭐. 아 그렇지 너무 많이 여과 없이 올렸죠. 조심해야 돼. 그런 거 같아. 뭐 걸렸던 거 같아. 모르겠어 저도. 잘 가려면아. 자 악수하시고 30이닝 자, 여러분, 30이닝 녹화 종료. 30? 30? 노멀 했네? 1.25 노멀 했죠?